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폭스북스에서 책임 편집을 맡고 있는 서진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년 차 출판인이고요. 자기개발, 경제경영, 인문 에세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네. 250세 정도 지금 가고 있는 돈의 속성을 책임 기획 편집했고요. 뭐 그냥 출판쟁입니다. 아. 네. 아, 그럼 첫 커리어를 출판업계 하신 거예요? 네, 어릴 때 전공은 다른 거긴 한데 이제 나이가 드러나긴 하네요. 서른에 출판 업계에 입문을 했고 에디터로서만 활동하진 않았어요. 기획도 좀 열정적으로 했고 마케팅에도 재미를 많이 붙여서 마케팅도 했는데 책을 직접 편집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이제 책임 편집했던 책의 종수는 한 2, 300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이 침침해지기 전까지는 또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 아마 출판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돈의 속성 말씀하시면서 250세 했잖아요. 저도 그 책 재미 봤거든요. 근데 그 250세라는 게 이 출판업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물론 요즘 같은 때에 엄청난 숫자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자기개발서를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250세가 아니라 500세 돼가는 책들도 사실 있었고 하죠. 근데 워낙 최근 2, 3년 내에는 대형 사이즈의 책이 안 나왔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사실상 굉장히 임팩트 있게 됐던 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책이라 어머 엄청 대단해요 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냥 숫자에서 우리가 책을 내면 내 책 2, 3세만 나가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저자분들 많으시니까 그쵸. 그 기준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출판사 하고 계시니까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책과 유튜브의 관계 속에서 유튜브를 아무래도 보다 보니까 책을 이제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어떠세요? 실제 피부로 와닿는 게? 진짜 그래요. 정말 그렇고 유튜브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손쉽게 이제 접하니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겠죠.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사실상 귀로 듣는 유튜브하고 손으로 펴서 읽어서 마음과 정신으로 운영되는 지식하고는 그 차별성을 사람이 느껴요. 피디님도 그 아마 동의하실 텐데 책으로 보는 것과 이렇게 유튜브로 짧게 보는 지식의 소구성이 굉장히 다름을 느끼시죠? 완전 다르죠. 다행히도 우리가 그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갈망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이 소구력은 잠재해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정보가 유튜브에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책이 많이 안 나가냐 이런 질문을 꽤들 하시던데 사실상 책의 판매 사이즈는 줄지 않았어요. 그렇고 오히려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됨에 따라 지식 소구층이 좀 더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나 지적 욕구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지식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을 가져서 읽으면 책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생기는 사람이 되고 이 유튜브나 그 외의 것들까지 같이 소구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판업계가 망할 것이다.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걱정을 하실 누가 계신다면 제가 염려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도 우리 인류가 없어지기 전에는 손으로 소구하는 지식에 대한 니즈는 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요즘 현상으로 보면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경쟁을 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뭐 이제 삼겹살과 상추처럼 함께 가는 그런 관계인가요? 함께 가는 것도 맞고 경쟁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책으로 지식을 이제 소구하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이든 뭐로 습득하고 싶으면 책부터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안 그래서 유튜브나 그 외에 이제 SNS에서 너무나 많이 펼쳐있는 지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고 여기서 더 깊은 지식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책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저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 말로 하는 것으로는 그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지식은 반드시 책에서 찾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기도 하면서 네. 또 동반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로 말해야겠어. 네네. 그 우리가 경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면 책으로 내도 되겠다. 네. 이게 있었어요. 네. 네. 학교에서 애가 말을 안 듣는데 우리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네. 너무 골치 아파! 이러면은 관련 책을 막 찾아서 네. 봤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요즘에는 책으로 안 사니까 저희가 기획을 할 때 네. 아, 이거 옛날이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책으로는 종이한테 미안해. 이런 게 많이 생겨요. 그전에는 아, 이 정도는 아 그래 요 정도 컨텐츠는 그래도 3,000명 정도는 볼 거야 라고 하면 일세를 소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네. 냈어요. 근데 저희도 투고가 좀 많은 출판사긴 한데 네네. 안타깝게도 책으로까지 출간을 해주기 어려운 컨텐츠들이 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그렇게 그런 컨텐츠 소비가 되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책으로 내야 되는 맞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기획자는 참으로 힘듭니다. 네. 편집장님들 다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 이번에 이제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출간하신 책이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이잖아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맞아요. 맞죠. 그 책을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봤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너무 좋은 책이고 맞아요. 잘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잘 됐어요. 근데 그 어떻게 절판돼서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 네. 거예요? 네. 그 1,000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 네. 타이틀도 제가 만들었었는데 2014년에 출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큰 마케팅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스노우폭스 브랜드가 아니라 제가 이끌고 있던 다른 출판사에서 네. 냈던 책이에요. 네. 근데 그 책을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네. 책이 좀 잘 나갔어. 그런데 마케팅을 그렇게 막 하진 않았지만 네, 네. 20세가량 나갔어요. 당시에도 네. 20세가량 나간 책은 좀 잘 됐네 라는 책인데 네, 네. 거의 대부분이 입소문으로 나갔어요. 맞아요. 네,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거 좀 다르다 해갖고 네. 누군가에게 전해주거나 자발적으로 블로그에 올려주셔가지고 그게 20세까지 나가게 됐던 거죠. 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번에 왜 또 냈냐 네. 이거 물어볼 거죠. 네네. 네. 다음 질문을 제가. 아 그래요? 아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의 책들이 사실은 뭐 10년, 15년 지나서 절판이 되잖아요. 그러고야 끝나는 책이 있고.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제목이나 맞아. 새롭게 리뉴얼 돼가지고 나온 책들 있잖아요. 그 두 개의 차이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차이가 뭐였을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은 잘 팔린 책들이 그럴까 높은데 잘 팔렸다고 다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는. 출판사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가. 제 출간의 차이는 네. 사실 책이라는 게 대중의 마음이거든요. 대중의 필요성이라고 말을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중의 현재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네. 에디터들이 주의 깊고 사려 깊게 봐서 그걸 책으로 내려고 무척 애를 써요. 네. 그런데 방송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막 방송도 힐링 프로그램 막 휩쓸었던 적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번 확 휩쓸다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방송에서도 확 떴다 사라지는 것처럼 어떤 지식도 그래요. 지식도 지금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확 가는데 그게 휘발성인 책들이 좀 있죠. 그쵸. 근데 우리 되게 오래된 도덕경 같은 책 아직도 보잖아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랑 너무 달랐을걸요. 네. 집 문제, 애 문제, 육아 문제 그러지 않았을 건데도 그쵸. 우리가 지금도 보는 이유는 사람 사는 게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인류에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음이었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인류까지 거들먹거리지 않아도 네. 절판과 재출간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네. 정말로 필요한 책이라면 시대를 막론하고 나와도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잘 팔린 책이었으니까 나중에 그 계약 판권이 끝난 다음에 재빠르게 재계약 해서 네. 내는 네. 경우도 물론 있어요. 네. 뭐 네.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뭐 잘 팔린다라는 이유는요. 네.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성이 있다는 말이 돼요. 우리 책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네. 그 당시에 출판계는요, 큰 성공, 대단한 성공, 하나의 목표, 이런 식의 자기계발서가 주류를 이뤘어요.
한번 하기는 어렵지만 성공하고 나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성공에 대해서 네. 다뤘어요. 당시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 네. 나 미스코리아 되고 싶은데 몸이 그렇게 안 따라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너무나 많은 꿈들을 향해서 가는 일이 있고 그 당시에 자기계발서들이 거의 대부분이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큰 목표와 큰 성공을 논 다음에 그것을 향해 직진하고 돌진하고 온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정신을 몰두해서 반드시 이뤄내라 하면서 그렇게 마치 이뤄낸 것 같은 사람들의 일화와 예가 많이 담긴 것들을 때려 담아서 책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네네. 맞죠? 네. 그런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질 않았고 성공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른 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달랐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이제 7년의 세월이 지났거든요. 네네. 지금은 다르냐? 아니잖아요. 지금도 성공을 크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큰 성공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되게 잘게 자르는 법, 작은 일을 어떻게 성공으로 볼 건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것은 지금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절판과 새로 출간되는 차이점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네. 시대를 막론하고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책이 계속 살아남는 게 절판과 또 그 계속 출간되는 책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성실한 에디터의 몫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죠? 에디터는 네. 대중을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대중들이 뭐 가지고 얘기를 하나? 뉴스에서 뭐가 계속 문제라고 얘기하나? 시사상식에서 다루는 이런 사회적 측면에서 뭐가 문제인가를 계속 면밀히 살피는 게 에디터예요. 그럼 에디터는 간파해야죠. 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망한 사람이 많아. 좌절을 많이 했어.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걸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아. 혹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네. 이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고민하게 돼요. 네. 그랬을 때 새로 나온 책들을 막 찾는 일이 에디터의 일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책들 중에 지금 시대하고 꼭 맞는 책들이 뭐가 있었지라고 뒤져보는 에디터의 관점의 전환이 되게 필요해요. 제가 관점을 디자인하라는 책도 냈었는데 진짜요? 네, 제가 직접 네. 편집하고 냈던 책인데 네. 그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에디터도 이 관점의 전환에서 과거의 사례를 가져와서 네. 현재의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확실한 텍스트가 뭐가 있는지 찾는 그런 성실한 과정에서 재판들이 또 출간이 되기도 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다른 에디터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성실한 에디터가 훌륭한 책의 재판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이번 그 책을 재판을 결정하신 거는 편집자님 직접 하신 네. 건가요? 아. 제가 네. 그 구간 너무 요즘에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은 했어요. 네네네. 너무 많이 어렵고 이걸 네. 어떻게 그러면 좀 좋은 책을 내서 용기를 좀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구간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뒤졌어요. 많이 뒤졌고 그 중에서 성공에 대해서 좀 달리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네. 절판이 이제 책이 나온 지가 좀 꽤 됐죠. 네, 꽤 됐죠. 했는데 미국의 저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 책 다시 내야겠다. 그래서 꼭 좀 내야겠는데 좀 어그리 해주세요 라고 말해서 네. 네, 곧장 제 계약을 오케이를 해주시고 책을 내게 됐죠. 이번에 편집하면서도 제가 또 이 책을 봤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이 책을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저희가 내서 그랬다기보다는 네. 저희가 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네. 이 내용이 뭐 네. 책은 다 좋은 내용인데 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달리하는 책이어서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번에 그 재출간하면서 제목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은 그래 전작이 꽤 잘 됐으니까 그대로 가면은 그 인지도라는 게 또 있고 네. 이게 또 나왔냐는 인식이 네. 있으니까 그대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목을 네. 바꾸신 거는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천 개의 성공을 만든 네. 이라는 표현에서 좀 사이즈가
크게 느껴지는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아, 천개의 성공이? 네, 아. 그게 좀 과장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천개의 성공이 맞아요. 책을 읽으면 아실 텐데. 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잘게 쪼개서 이 개인에게 좀 국한하는 걸로 바꿔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개의 성공을 만든 작은 행동의 힘을 검색을 하면 네.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케팅 쪽으로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의도 자체가 그 개인에게 잘게 쪼개서 그냥 너에게 국한되는 이야기로 좀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갖고 들어오게 됐어요. 아, 그 네. 제목을 한번 디자인 또 한번 더 하신 거네요. 아, 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예, 그 이 책에서 이제 제목도 그래요. 이 빠르게 성공하기도 아니고 빠르게 실패하기란 말이죠. 이 성공이 아닌 실패를 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라는 그 이미지를 내려놓은 게 방점이에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말하는 빠르게 실패하기는요. 네. 정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패는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의 변화 있죠. 어떤 일을 우리가 목표로 뒀어. 네네.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건 없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거보단 이게 낫겠네. 이거 안 먹히네.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이런 변화들이 생기죠. 네네. 이 변화 전체를 여기서는 실패라고 정의해요. 아, 네. 변화를 실패라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홍보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카피를 하나 만들었고 네네. 광고를 태웠어. 네네. 그러면 나가야 돼. 그쵸. 근데 안 나가. 네. 그럼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죠.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카피가 잘못됐네 라거나 이거 채널이 이거 안 되겠어. 여기 채널 안 돼. 딴 데로 갈 거야. 이런 변화 있죠? 네네. Change. 네네. 이 전체를 책에서는 실패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하면 이제 도전이라는 말로 좀 이해해도 될까요? 네, 도전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도전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자, 실패를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했던 그 이유도 있고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가령 나는 정말로 화가가 될 거야 라고 했다고 칠게요. 네네. 화가가 되려고 하니까 나는 언젠가 화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 일단 미대를 가야겠죠.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막 미대를 가고 막 해갖고 결국은 막 미대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돈도 많이 들어요. 엄마 등골 많이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실컷 했어. 미대를 딱 갔네. 와 나보다 그림 잘 그린 사람이 너무 많아. 또 열심히 해야죠. 왜냐면 화가가 될 거니까 화가가 되려고 무지하게 이제 또 해외도 가야 돼요. 비행기 값도 많이 들어. 막 했어. 그래갖고 이제 밥벌이를 해야 되잖아. 화가가 되겠다라는 거는 그런데 밥벌이를 하려고 그림을 그리려고 붓을 듣잖아요. 안 그려져. 내가 이상하게 그냥 그림을 그릴 때는 그래도 할만했어. 학원도 다니고 할 때도 미대만 가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했어. 그런데 이걸 그려서 내가 내 그림을 평가받고 이거 겨우 뭐 10만 원에 사겠다는 둥 5만 원에 사겠다는 둥 이런 거에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 니들이 보라고 내 그림을 이랬다 쳐요. 그러면 미대를 졸업하고 화가가 되기 위한 과정 전체는 중학교 때부터 한 20년 걸렸다 치자요. 그런데 막상 화가로서의 길을 가려고 했더니 저항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면 그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많은 시간과 학비와 공부와 수능 치느냐고 또 얼마나 공부했겠어? 그런데 막상 그림 그리기는 나에게 취미활동인 것이지 화가로서의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너무 많은 뺏게 이 책에서 20년 동안 연구를 했으니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는 변호사였고 누구는 엔지니어고 누구는 기업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갖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나 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았던 거야. 어떠한 목표를 바라보고 10년, 20년을 다 쏟아 부은 거야. 근데 가보니까 아닌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것은 제가 예를 화가로 들었기 때문에 화가로 말을 하면 화가가 되기로 결정을 했잖아.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 그래서 그림 우리나라에 산 그림 이런 것도 있고 있죠? 그라폴리오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그냥 올려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려서 올려보라고. 그래서 5천 원에 팔리든 1,000원에 팔리든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 긴 세월을 필요로 하지 말고. 그런데 해봤어. 아무도 안 사? 네. 막 욕망이 끌어올라. 내 그림을 니가 안 사는 거야? 네. 그래갖고 더 열심히 그리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거기서 딱 좌절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쵸. 네. 네. 그런데 그 좌절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꿈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화가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아마 조금 더 열심히 몇 점 더 그려볼 거예요. 네, 아마 한 10점 정도 혹은 네. 2, 3년 내에 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여해서 네. 실제로 화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실패가 나올 수도 있고 네. 경험을 쌓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아, 내가 갈 길은 화가가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웹디자이너였어. 네, 네. 라고 가는 것이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 실패가 인생 전체를 다시 재조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고 깊이 있게 너무 지나치게 큰 목표를 두고 미치도록 달려간다면 어머나 이 산이 아니어서 저 옆산이었나 봐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빠르게 실패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즉시 도전하는 걸로 제안을 해요. 네, 그런 것에 또 실패하기라고도 있을 수 있고 또 빠르게 실패하라는 이유는 이 처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통해서 그 실패라는 게 먹혀 들어갔지 않았다는 말로 풀어보자고요. 내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안 먹혀 들었어. 네. 그럼 그게 다 실패죠. 그쵸. 너무나 많은 실패가 결국은 되게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막 루틴 만들어 갖고 막 열심히 달리지 말고 네, 네. 즉시 해보라는 거예요. 즉시. 네. 아 그럼 편집자님은 이 서른 살 때부터 이 편집을 쭉 하셨잖아요. 네. 편집자의 그 인생에서 이 빠르게 실패하기가 좀 적용된 사례들이 있나요? 저 있어요. 어떤 경우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서른에 이제 딱 네. 가방 하나 메고 출판계 들어왔거든요. 나는 온 세상을 구원할 거야 막 이러면서 난 좋은 책을 많이 내는 훌륭한 지적 생산자가 될 거야 이러고 네.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공이 또 그 에디터나 그 국문과나 문창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애매했어요. 네네. 근데 출판은 꼭 해야겠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거는 출판 마케팅 회사를 차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른 살에 네. 출판 마케팅 회사를 무턱대고 차렸고요. 그래서 엄청 깨졌어요. 네. 네, 무지하게 돈도 깨지고 네. 막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했는데 네. 제가 그 당시에 나는 훌륭한 에디터가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국문과를 이미 졸업했던 에디터들과 경쟁했다면 저는 이렇게 다양한 그 출판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못 갖췄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마케팅도 하고 기획도 하고 라이팅도 하고 편집도 하면서 출판사를 경영도 하니까요. 근데 이 경험이 이 빠르게 실패하게 하고 빗대어 얘기하면 초반부터 마케팅 회사를 차렸으니 이런 어떤 책은 그냥 막 뭐라도 하면 막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책은 막 한 몇백 명 모아놓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아무도 공짜로 준대도 안 가지가. 제가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해도 안 읽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읽을 때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이 대중들은 관심이 없어 하는 거예요. 네, 이 경험을 제가 수백 종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책의 경험을 했는데 네. 너무나 많은 출판사들과 일을 하면서 그 빠르게 그 이 무턱대고 제가 뛰어들어서 마케팅을 하면서 거기서 저는 배워나갔던 것 같아요. 책에 대한 감각,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호소력 있는 카피는 어떻게 쓰는 건지 내가 되게 큰 기대를 가지고 덤볐던 일이 좌절되는 일이 수도 없이 있었고 책을 잘 팔고 잘 만들기 위해서 막 큰 꿈을 꿨었거든요. 내가 소개하면 무작정 많이 나가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시간, 많은 돈 막 투자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나게 많은 실패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책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걸로 저한테 남겼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네. 저는 글자 오탈자를 잘 보는 교정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나는 책을 굉장히 잘 만드는 에디터가 될 거야. 그럼 책을 알아야 해. 독자들이 뭐에 반응하는지 알고 싶어. 그리고 책이 어떻게 하면 호소력 짙은 그런 마케팅이나 그런 카피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야겠어 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안겨주면서도 결국은 한 방울의 액기스를 제 손에 남겨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빠르게 실패하기나 빠르게 성공하겠네요,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실패와 성공이 같은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책에서 사고방식을 하나 소개해 주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라고. 지금 PD님이 저한테 이 책에서 왜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하라고 하느냐고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 책에서 89페이지여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을 한 권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야 한다. 여기 뒤에도 쭉 나와 있는데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으면 먼저 어설픈 예술을 창조해 봐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실패가 그 알갱이 알갱이가 결국은 성공을 만들어주는 요소다. 그러니 성공을 해야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해나가면서 겪는 수많은 변천 과정들,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되네, 이건 되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공이다. 성공을 만들어주는 요소다. 원소다. 네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한국말로 알갱이?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책에서 빠르게 실패하라는 것은 이것저것 빨리 계속 많이 해. 막 너무 진지하게 이 일을 하려면 팀원이 필요해. 일단은 이거를 잘 만들 나를 잘 지원해줄 우군이 있어. 그래서 오른팔을 뽑아야겠구만. 뭐 이런 것들. 돈이 필요해. 대출을 어디서 받지? 대출 난 지금 어려워. 그럼 알바를 해야겠구만. 왜?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사업자를 해야 된다네. 이런 식으로 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막 나열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돼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30살에 마케팅을 차렸을 때 혼자 그냥 그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내서 한 거 맞고요. 근데 그 제 욕망은 그 당시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5만 회사들 쫓아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막 다 쫓아갔어요. 그래갖고 막 메일 쓰고 쫓아가서 그냥 무작정 그 만나서 제가 여러분의 기업에 되게 잘 맞는 책을 무상으로 여기 직원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상으로요? 네. 그건 출판사에서 이제 받아야지.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원들이 그걸 읽고 서평만 써주시면 돼요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이라 그 일반 대중들이 하는 서평은 없었어요. 다 미디어 서평이었고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책을 한 권 공짜로 받아서 읽고 서평을 쓴다라는 그 자체가 되게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런 그런 느낌이 되게 컸죠. 당시엔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기업에 가서 기업들이 직원들 돈 주고 당연히 책 읽게 이렇게 하는데 읽는지 안 읽는지 아나? 남비 받침하는지. 집에 가서 라면 끓여서 올려놓은지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갑자기 책도 공짜로 책도 소개시켜준다 그러고 공짜로 준다 그러고 하물며 서평을 쓰게 한다 하니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많은 기업들이 이걸 좀 받아들여 주셔서 한 2만 명, 2만 5천 명 정도의 서평 그룹이 그때 생겼었어요. 옛날 일이에요. 그래도 그 가능하다는 게 참 옛날 일이야 다. 그 이 책에 소개했던 이제 사고방식 중에서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제가 이거 보도자료에 썼어요. 아, 네. 그래도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무엇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쓰면서 이 형편없는 직장을 그만두면 이 이기적인 연인과 헤어지면 혹은 이사를 가게 되면 돈이 모이고 나면 졸업을 하고 나면
우리 아이가 다 크고 나면 네. 대학을 가고 나면 이런 식의 내용을 그 텍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썼는데 네네. 보편적인 사람들이 무엇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쵸.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것이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면 내가 헤어지고 나야 내가 조금 뭐가 될 것 같다라거나 네. 아유 저 삐약이 같은 우리 애들 대학을 가야 내가 뭘 하고 싶은 거 하지라거나 네. 네. 아니면 아 내가 저거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종잣돈만 모여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거를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 같냐면요. 네. 성공을 세로로 세우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성공을 세로로 세운다라는 뜻은 네. 뭐 가로로 길게 세운다는 말도 돼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일렬로 세우는 느낌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 돼야 무엇이 된다. 무엇이 되면 네. 무엇이 된다. 네. 이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의외로 되게 많이 쓰나 하죠.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뭐든지 자꾸 그런가. 이게 저항감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좀 기다려야 돼. 아, 내가 아직 그거에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다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난 어디 가서 떠들면 안 돼. 라거나 떠든다는 게 요즘에 유튜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직은 때가 아닌 방식이 사람의 성공을 되게 많이 그 저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 말로 하기보다는요. 네. 사실 이 스탠퍼드 대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 교수님들이 네. 20년 동안 네. 뻥을 약간 보태서 3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300만 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저희한테 소개할 때는 수백만 명이라고 표현은 돼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 프로젝트나 그 이 실험에 참가하거나 이 두 분의 교수를 인생성장 프로젝트라는 클래스였는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랬대요.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를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것 보통 같아요. 그래요. 보통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다뤄요. 제가 42페이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네네. 한번 42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요. 네. 앞으로 우리 필자들은 이 책에서 최신 연구와 분석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조금씩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사례를 실제 사례를 전달할 것이다. 사례를 통해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았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삶을 즐길 수 없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이것을 아직은 때가 아닌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사실 꿈을 되게 거창하게 꾸게 된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어떤 거창한 꿈 갖고 계세요? 저요? 예. 10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 거창하네요. 네. 거창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거창한 꿈 진짜 많아. 그쵸, 그쵸. 네. 네. 그거 말고도 더 있으세요, 꿈?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네. 저랑 내셔요?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그 사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것 그쵸. 같아요. 한나로 일직선으로 가는 건 없어. 여기까지 오시는데 일직선으로 오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죠. 네.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그랬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가는 인생에 무엇을 목표로 두고 가는 모든 것은 지그재기거나 아니면 저쪽 지구 반대편 정도까지일 것 같을 정도로 멀리 갔다 돌아오거나 하는 일의 반복인데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그게 되면 이거 할 거야. 그게 되면 요거 해야지. 아, 요거 된 다음에 요거 할 거야라는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실패를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 대신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좀 배울 것들은 빨리빨리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 지금 당장 목표로 둔 거 뭐 있으세요? 뭐 지금 근래 어떤 목표 좀 갖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그 전에 책도 읽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있어서 뭐 100만 유튜버 되겠다. 물론 이거 크 거시적으로 세우긴 하지만 오늘 내가 뭘 할 것이냐 했을 때 영상을 하루에 뭐 한 개씩 매일 올리자.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맞아요.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뭐 알고리즘이 터지는 해서 맞아요. 구독자 빵 뜰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사고방식을 바꾸게 되긴 해서 사실. 저도 지금. 그래요. 네. 저도 자기계발서를 계속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쯤 자기계발서 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네. 반 나가 있어 정신이. 네. 자기계발서를 그리고 책을 내려면 네. 한 번만 보지 않잖아. 네. 몇 번 본단 그쵸, 말이야. 그쵸, 그쵸, 오탈자도 예. 찾아야지. 그쵸, 예. 뭐 카피도 바꿔야 찾다 보면은 예. 이게 사람이 스며들기도 하고 막 세뇌돼, 세뇌돼, 네, 맞아요, 세뇌돼, 맞아요, 세뇌돼서 맞아요, 예. 자기 개발서 10년 되면은 네. 엄청 큰 목표를 내야 될 것 같고 막 네. 기계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랬을 그런 세월을 내가 되게 많이 살던 어느 때란 말이에요. 네. 2014년은. 네. 근데 이걸 딱 봤는데 네. 어머나 세상에 마음이 왜 이렇게 가벼워지는 아, 맞죠. 거야. 맞아, 진짜 그래요 이 책. 너무 가벼워졌어요. 네, 저는 맞아요. 이 책을 보면서 왜냐하면 저는 늙고 싶지 않, 아름다운 여자로 늙고 싶었고. 정말 최고 에디터가 되고 싶었고 내가 내면 언제든지 잘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마케팅 능력도 갖고 싶었고 그 다음에 출판사도 메이저 출판사를 막 갖고 싶, 막 만들어 보고 네. 싶었고 그러면서도 지적으로 충만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공부에서도 그 좀 따고 싶은 그런 학위들을 다 네. 취득하고 싶은 것들도 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고 싶었고 되게 많은데 한꺼번에 다 안 돼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었다고 싶어요. 네. 당시에. 네.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 바뀐 게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건강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어. 아침에 물 한 잔 먹으면 된 거야. 그 다음에 좋은 에디터가 되고 싶어. 그러면 더 많은 책을 읽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좀 원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관련된 학과 공부 아침에 한 시간만 하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루에 내가 원하는 모든 삶이 다 들어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게 쪼개서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확 그때 바뀌었어요. 내가 출판사를 더 탄탄하게 기르고 그 다음에 매출이 더 커지고 직원들이 더 많아지고 또 내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이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부 좀 해야지 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 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운동을 가겠어 네. 아 그냥 좀 걷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이었다면 그게 아니었어. 아직은 때가 아닌 방식 자체가 저 역시 탈피하게 돼서는 네. 그냥 늘 모든 걸 할 수 있는 날로 바뀌었어요. 맞아요, 당시 맞아요. 이 책을 보고 그게 이 책이 가진 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사실 자기계발서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메시지 생각하는데 이 책 읽고 나면은 당장 뭔가 행동을 네. 하고 싶어지는 맞아,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이 책을 꺼내서 읽었거든요. 진짜요. 예,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이 좀. 이 책이 아직은 때가 아닌 이 사고방식을 되게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가 되면 뭐가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 맞아요. 진짜 없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그냥 목전에 이렇게 주지 않더라. 그런데 목전에 주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것도 있지만 그냥 우리 이렇게 살기로 해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조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책에서 말하는 그 작은 행동이나 빠르게 실패하기나 네. 아직은 때가 아닌 이런 모든 이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가 보도자료에 썼던 이 모든 카피들의 네. 그 합축적인 것은 언젠가로 미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 우리 언젠가로 미루지 말고 그냥 해요. 그냥 합시다. 네. 네. 그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마인드적인 측면 말고 실제로 이제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을 그 소년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1억 2천만 달러를 네. 벌었다고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1억 2천만 달러가 얼마인가요? 한 1,500억, 1,600억 되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사람은 33살의 에릭슨이라는 청년이었대요. 이 청년이 난방도 되지 않는 창고 같은 집에 네. 강아지랑 이렇게 그냥 한량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량은 아니에요. 네. 한량은 아니고 그냥 네. 그냥 네. 일은 없었다. 특별하게 네. 일 없이 네.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창고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네. 이 친구의 취미가 네. 이제 산악자전거를 타는 거였어요. 암벽타기나 산악자전거를 타는데 그렇게 같이 산악자전거를 잘 타고 있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 와서 야 내가 재미있는 새로운 루트의 산악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를 발견했어. 대략 한 160km 정도 되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에릭슨이라는 청년이 네. 그래 가보자 라고 해서 출발했어요. 근데 산악자전거를 할 때 음식을 이렇게 막 싣고 하지는 못하니까 네. 에너지바를 챙기나 봐요. 에너지바를 이제 160km로 가야 되니까 6개쯤 챙겼다는 네. 거예요. 네. 주머니에 놓고 이제 적당한 거리가 될 때마다 하나씩 까먹은 거야. 그런데 5개를 딱 까먹은 지점에서 네. 160km가 아니라 자기네가 출발한 이 전체 루트가 160km 곱하기 3배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걸 알게 된 거야. 160km 좀 된 지점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겨우 3분의 1 정도 왔다는 거예요. 네, 네. 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에너지바가 하나 남았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딱 들고 네. 까서 딱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네. 역한 느낌이 확 올라왔대요. 이미 5개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왜였나? 왔고 네. 이제 더 가야 되는데 거리는 많이 남았는데 안 네. 먹을 수는 없고 깠는데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어도 도저히 에너지바를 더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청년이 생각을 했대. 안 되겠어. 내가 에너지바를 만들어야겠어. 이게 6개를 한꺼번에 다 먹고 싶을 만큼 남기고 싶지 않을 만큼 맛있는 에너지바를 만들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너무 많은 거리가 남아있고 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러면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도 역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맛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네. 이 친구가 이제 돌아와서 정말로 에너지바를 만들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의 어머니가 마침 시내에서 네. 아주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셨다네요. 그래서 그 빵집을 빌려서 네. 이런 거 저런 거 막 에너지바에 필요한 뭐 좋은 것들 막 네. 넣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대요. 네. 근데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막 실수도 많이 했고 그쵸. 막 재료도 좋은 거 사다가 망치기도 네. 했고 막 그랬대요. 당연한 거지 뭐. 근데 어느 날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모양이 갖추고 한번 이제 선보여야 되겠다라는 에너지바를 만들었고 산업자전거의 모임회가 있을 때 그걸 샘플로 뿌렸대요. 샘플로 뿌렸는데 먹어보더니 이야 한 거야. 네.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맛이 없는 에너지바가 통용되고 있었대요. 그게 제가 보니까 책에서 네. 아마 90년이라고 그러던가 1990년이라고 그러던가 아마 그랬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에너지바가 종류가 많지도 않았고 되게 맛도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들 먹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샘플로 주자마자 막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야. 나도 줘, 나도 줘, 나도 줘 이렇게 했대.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믹서기를 조금 더 큰 걸로 사서 네. 네. 엄마 또 가게에서 네. 빌려서 그거를 막 만들어서 팔았다나 해. 근데 책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네. 이 사람이 만들고 나서 첫 해에 네. 70만 달러를 벌었대요. 아, 70만 달러는 얼마? 7억인가요? 그렇죠. 한 8억 정도 넘겠죠. 그 다음에 3년째에는 100만 5천 달러를 벌었대요. 야. 7년째에는 2천만 달러를 팔았고 10년 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이 회사를 1억 2천만 달러에 매각하라는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단하죠. 대단해. 초콜릿바 하나로. 네, 초콜릿바 하나. 네. 초콜릿바 아니야. 단백질바 하나야. 에너지바 하나죠. 에너지바, 예. 우리는 이 책이 이 사례가 네. 왜 이 책에 사용됐을까요? 우와, 그냥 창고에서 걔랑 같이 있던 청년이 에너지바 하나 잘 만들어갖고 대박났네? 네. 이런 책은 아니거든. 그럼 이 책이 왜 이 사례가 왜 사용됐을까? 여기서 이 책의 핵심이 나와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네. 빠르게 실패하기와 그 다음에 때가 아닌 사고방식을 또 깨주는 거, 네. 그 다음에 작은 행동의 힘을 얘기하지만 네. 사실 이 모든 것을 또 관통하는 하나의 요소가 즐거움을 미루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이 책에서 이 사례가 사용된 이유는 온리 그거예요. 이 친구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 네. 그 다음에 엄마가 저기 시내에서 요만한 빵집을 했어. 네. 그러니까 성공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어. 그런데 앞서 뭐라고 이 에릭슨이나 청년을 얘기하냐면 굳이 창고에서 할 일 없이 개랑 난방도 안 되는 집에 누워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난방도 안 되는 집에 개랑 누워있으면 얼마나 할 일도 없고 심심하죠. 속상하고 네. 자괴감도 들고 네. 걱정도 많겠어요. 네. 그럼 누워서 막 공상도 할 수 있고 자기 그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사례를 쓴 이유가 있어.
이 사람이 네. 절대로 자기 즐거움을 포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산악자전거. 아... 산악자전거 타기와 암벽타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그 즐거움의 요소가 이 특별한 일이 없던 이 사람의 환경과 네. 시내에서 조그만 빵집을 운영하는 엄마와 이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이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첫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갈 때 우리한테 이런저런 그 사고를 깨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지만 항상 책이 기본이 본질로 잡고 있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을 포기하, 즐거움을 놓지 않았을 때 그 네. 안에서 성공의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또 자기계발서 많이 만들어서 이런 말 하면 걱정이 되는 게 네네. 즐거운 일을 많이 하세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하면 뻔해진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 인생성장 프로젝트에 왔던 사람들이 다 잘난 것만은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더러 대학에서 이분들을 만날 정도면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을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지고 20년을 연구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낼 때 핵심 요소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의 성공 과도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일 마땅한 걸 성공해서 간 사람하고 비교차가 너무 컸다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었거든요. 이 책이 관통하는 핵심 요소가 이 사례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산악자전거를 타고 암벽을 타는 이 즐거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다른 요소들과 맞닥뜨려져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미루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악기를 연주하기를 좋아하는 회계사가 있을 수도 그쵸. 있고, 네. 네. 뭐 발레리나를 꿈꾸는 뭐 수험생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인이 네.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미루는 경향이 참으로 많다. 그치.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미루죠. 많아. 맞아, 맞아. 그럼 편집자님은 우리 나한테 또 질문해. 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냐 이거 갖고 많이 논란을 맞아. 하거든요. 어떤 맞아. 걸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저 여기 책이나 저는 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잘하게 되기가 쉽지 네. 네, 잘하는 일은요 좋아하지 않으면 잘하기 힘들어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잘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측은 이제 현실을 외면할 수 있냐. 네.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을 버는데 네. 잘하는 일은 300만 원을 번다. 네. 그럼 내가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맞아요. 것들 극복해가면서 네가 아무리 좋아한다고 계속할 수 있냐. 네, 못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저는 그거는 시기와 문제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한 사람, 우리 성공한 사람들 자서 좀 봐봐. 네, 잘하는 일 한 거 아니야. 맞아요. 좋아하고 맞아요. 미칠 네. 것 같은 일을 한 네, 거지. 네, 네, 네. 그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가는 데서 걸린 세월을 봐봐. 20년, 30년, 40년이잖아요. 그쵸, 그쵸. 50년 막 네,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을 한 사람의 나이를 혹시 본 적 있나요? 아~ 네. 혹시 제 나이를 본 적 있나요? 제가 네. 70살이 되어 있는데 네.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잘하는 일을 하라고 말할 네. 사람 없어요. 아~ 제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나이대나 듣는 질문일 뿐이에요. 아직도 가는 과정에 있는 것 뿐인데 그 과정을 다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받는 질문이에요. 그게.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 분의 나이를 보세요. 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가 제일 많이 하게요?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해. 아 맞아요, 그건 맞아요. 잘하는 네. 걸 해야지. 너도 먹고 네. 살아야 될 거 아니니 네, 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야 사람이 미치는 거고 그게 남하고 차별성을 만드는 거고 그 차별성이 쌓였을 때 결국 비범함을 만들고 그 비범함을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기간이 필요해. 그쵸. 근데 그 기간을 안 봐. 그리고 지금을 자꾸 봐. 내가 지금 50만 원 번다고 계속 50만 원 벌어요? 아니야. 되게 평범하지 않고 네. 자주 보지 못했던 네. 낯선 얼굴이지만 여기에 되게 잘 맞았던 배역 중에 범죄도시에 나왔던 분들 좀 있잖아요. 그 외 조선족으로 나왔던 네. 분들. 근데 그분들 연기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그쵸, 분들인 그쵸. 거예요. 네, 단역 배우부터 시작해갖고 으악 해서 죽는 그런 엑스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계속 하셨잖아요. 네. 지금 그분들 주연 맡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들의 블루스 보니까 잘생긴 남자의 아빠로 나오더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또 다른 분도 주연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게 두지를 않고 네.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잘하는 거 하지 마. 아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해. 잘하는 게 그냥 됐나요? 그냥 뭐 시간을 쓰다 보니까 잘했겠죠. 그냥 천성적으로 잘해가지고 잘하는 천재가 몇이나 돼요. 잘했다는 거는요, 잘한다는 건요, 그만큼 거기에 시간을 썼단 얘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된 거야. 근데 거기다가 네. 내가 좋아하는 거에 그만큼 시간을 써봐요. 남들하고 탁월하게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거 하기로 하는 걸로 결론 내요, 그냥. 네네. 네. 편집자님 좋아하는 책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 이제 이 책이 결과적으로는 좀 이제 실패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편집자님 좀 실패를 좀 재정의해 보신다면은 어떻게 좀 재정의하시겠어요? 제가 정의하는 것보다 저는 네. 이제 책에서 말하는 것을 대변해서 말하는 네. 쪽으로 해볼게요. 네네. 자, 실패에 대해서 제 나름의 말씀을 드리기보다 책에 나온 사례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책에 네. 도자기 공예를 하는 선생님이 나와요. 이 도자기 공예 선생님이 어느 날 그 두 개의 실험군을 준비해, 두 개의 실험 대상자들을 이제 만들어요. 반을. 네. 하나 A그룹과 B그룹을 나눠서 네. 이렇게 얘기해요. A그룹에 가서는 내가 너네 요번 학기에 점수를 줄 건데 요번에 과제는 도자기를 많이 제출한 사람일수록 가장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거야. 네. 가령 50개의 도자기를 제출하면 A를 줄게. 40개를 제출하잖아. 그럼 B를 줄 거야. 그러니까 이 학기가 끝나기 전에 많은 것을 제출하도록 해. 라고 네.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도자기 공예 선생님이 네. B그룹으로 가요. 네. B그룹으로 가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진로만 평가하겠다고 해요. 가장 잘 빚은 도자기를 제출을 하라. 네가 빚은 것 중에. 네. 그래서 그 도자기의 완성도에 따라 내가 점수를 주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쪽 그룹은 양으로만 평가하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한쪽 그룹은 진로만 평가하겠다고 말을 네. 한 거죠. 학기가 끝나서 이제 제출이 막 들어왔어. 여기서 되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돼요. 이 역시 인생성장 프로젝트에 포함된 실험이었거든요. 네, 네, 네.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질적으로, 예술적으로나 미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또 작품성으로 아주 훌륭한 모든 작품들이 양쪽 그룹에서 다 나왔어요. 질적 그룹에서 나오지 않고. 이것을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양쪽 그룹에 속했던 학생들은 네. 많이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도 만들어서 내고 저렇게도 만들어서 내고 개수를 채우는 바람에 네. 이 흙에 대해를 많이 만져본 거야. 그러니까 흙을 다루는 솜씨가 노련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됐겠지. 그런데 많이 빚다 보니까 좀 더 예쁘게 둥글게 만드는 것도 알아냈고 흙을 어떻게 만들어야 더 찰지게 반죽이 되는지도 알아냈던 네. 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실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게 된 거야. 이 학생들의 학생들이 실력이 뛰어나게 되면서 되게 좋은 작품성이 높고 미적 감각으로도 훌륭한 그런 결과치들이 나오게 된 거죠. 반면에 질적 그룹에 속했던 학생들은 또 반대의 놀라운 결과를 냈는데 네네. 너무나 형편없는 것들이 이제 제출이 됐다고 그래요. 형편없다는 표현은 없어. 네. 그냥 좋은 점수를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로만 제출이 됐대. 하물며 그 완성도 그 완성되지 그러니까 완성품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미완성이 됐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못한 학생이 되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피디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네. 질문에 제가 사례 책에 들어있는 사례를 얘기했던 네. 건데 이것을 빗대어서 말씀을 한번 이제 드려보자고요. 네. A그룹에 있던 학생들은 실패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처음에 흙을 만들면서 그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어떤 거는 이게 과연 도자기일까라는 네. 것도 나왔을 것 그쵸. 같거든요. 네. 그런데 B그룹에 섰던 학생들은 신중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제출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도자기 샘플도 많이 보고 어떤 도자기를 흉내내서 내가 할까라고 네. 샘플링해서 계획도 세웠고요. 네. 그 다음에 사이즈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 도자기를 제일 좋은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야 하며 그 시간을 어떤 시간과 어떤 사이에 내야 되는 것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준비를 더 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들은 준비 안 해서 차를 떼가지고 그냥 반죽해서 그냥 두덕두덕두덕 하는 게 더 이 사람들한테는 더 계속 했던 행위고 네. B 학생들은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그 도자기로 어떤 색깔을 입히고 어떤 모양을 내고 어느 시간에 이렇게 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패에 대한 정의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실패가 정말 있어요? 라고 묻고 싶거든요. 우리 주변에 실패한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책에서요, 좌절하지 마라, 도전해라, 뭐 이렇게 실패에 맞서 싸우라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빗대서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실패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가령 가게를 하다가 잘 안 됐어. 그러면 가게 덮고 집에서 누워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가게가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일용직에 가서 뛰어요. 일용직이라도 하고 있어요. 실패는요, 그냥 온 손과 발과 모든 힘을 다 빼고 늘어나서 천당 쳐다보는 게 실패지. 그거를 계속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관 들어갈 때까지. 그게 실패지. 사실상 끝을 보기 전에 실패라고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중단하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직장에서 잘렸어. 그러면은 다른 직장에 가려고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니거든요. 그럼 그걸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면 흔히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거를 실패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우회 길이 너무 많은 거를 자꾸 잊어버려. 지금 못 간다고 해서 최단기간으로 내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지,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갈 길까지 많다라는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실패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제 정의를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상 실패를 그렇게 많이 못 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역시도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 무엇이든 간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생각을 덧붙여 보면은, 어떤 사람의 그 삶이 성공이냐 실패냐는 죽은 다음에 평가할 수 있다라고. 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이 도자기 공예와 A그룹과 B그룹을 얘기한 거는요, 실패를 이 책에서는 좌절과 연결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는 실패를 성공에 꼭 필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지, 실패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엇이 잘못됐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 책에서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떤 일에서든 실패라는 게 정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럼 실패나 성공이나 죽은 다음에 관해서 죽은 다음에 봐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정에서 섣불리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너 실패했어. 나 실패했어. 라는 표현 쓰지 말자, 우리. 그렇게 조금 말하고 싶고, 책을 읽어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어떤 거에 해보고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해야죠.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실패라는 게 이 방법이 안 먹혔던 거라고 좀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실패가 아니라 요걸 하고 싶은데 아, 요 방법은 아니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가져와 봐야지 라는 잘못된 것을 하나씩 지워가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보통 정통적인 자기계발서 보면은 이제 꿈을 크게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진짜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뭐가 될래 했을 때 대통령이 되려면은 이제 집안 어른들이 아, 이제 될 놈이다 이러고, 아니 내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원 하겠습니다 하면은 에이 뭐 이런 약간 이런 시선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큰 성공만을 쫓는 걸 어떻게 보면 좀 지향하고 조금 이제 박수 쳐주고 이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이런 큰 성공만 쫓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될까요?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 책에 자기 지난 10년, 20년 동안의 자기계발서들에서 큰 성공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 저는 그게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잘 다뤘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서울대를 가고 싶어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은요, 어지간하면 그래도 인서울을 하죠. 근데 내가 처음부터 지방대 갈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참 지방대마저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관역을 쏠 때
간역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정 가운데가 있죠. 네. 그럼 우리가 활시위를 쭉 당겨서 네. 가운데를 맞추려고 무척 노력한 다음에 탕 쏘잖아요. 네. 그래도 가운데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보면 네. 큰 성공을 쫓는 거는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큰 성공 마늘 에서 네. 반점을 한번 찍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마늘 쫓는다고 한다는 것은 네. only one 그거 하나로 국한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큰 성공을 바라는 거 하나면 작은 성공을 못 봐. 근데 큰 성공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큰 성공은 정말로 작은 알갱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그 원소들이 이렇게 두글두글 모여있는 거에다 명찰을 달아주는 일이에요. 성공이라고. 그런데 이 우글우글한 원소들, 요소들이 많이 모여야 성공으로 가는 거 당연한데 이 요소들과 원소들이 작은 요소들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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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조그만 그 알갱이들의 어떤 거는 성공, 어떤 건 미완성, 어떤 거는 뭐 중단, 또 어떤 거는 큰 성공, 얘보다 좀 작은 성공,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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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무대기를 이뤘고 네. 그 무대기를 가지고 남들이 어느 날 이름표를 성공이라고 딱 붙여주는 명찰일 뿐이거든요. 자석 있잖아요. 자석. 네, 네. 자석이 하나야. 자석이 하나인데 N극과 네. S극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하나로 이루어진 N과 S의 전혀 다른 극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를 우리는 자석이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행복에 행복만 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행복에는 불행이 껴있어요. 항상. 자, 그럼 불행에는 불행만 있나요? 불행에도 행복이 껴있거든요. 네. 알기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병에 걸렸어요. 네. 그럼 불행이죠. 네. 병이 걸린 건 불행이에요. 네. 하지만 알아보니까 약이 있대. 되게 잘 듣는 약이 네. 있고 그 약을 잘 복용하면 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대요. 이러면 뭔가요? 다행. 다행이고 행복이도 네. 있는 거예요. 네. 너무 행복하다, 너무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가 네. 되는 거예요. 불행 안에 반드시 행복이 있는 셈이죠.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와, 남들이 로또라고 하는 무슨 아파트 네. 뭐 청약 하나 딱 당첨이 됐어. 네. 와, 신나. 그런데 청약을 해갖고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이 돈을 낼래니 여기저기 은행빚을 막 끌어들여야 돼. 막 뛰어다니는데 어디는 은행이 되고 어디는 안 됐다 쳐요. 네. 되게 고생고생해서 그 돈을 넣고 이자를 내는 그 과정은 고생이잖아. 그죠? 네. 행복이었지만 고생이 껴여 있어. 이거를 좀 다른 말로 격하게 보면 불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모든 행동의 행복에는 불행이 있고 모든 불행에는 행복이 있는 것처럼 성공에는요 절대 성공만 있지 않아요. 해서 성공에는 좌절, 눈물, 소주 한 다발 그다음에 뭐 뒤통수 맞는 일, 실패, 그다음에 잘못 생각하는 일도 네. 있지. 거기에 네. 또 이것은 잘된 거, 이것은 맞아떨어진 거, 이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거, 이거는 운. 이런 식의 이 뭉텅이들이 한 대 크게 어우러져서 멈추지 않을 때 그게 끝까지 가서 어떠한 결과로 나와 있을 때 이제 성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공은 또 어때요? 성공이 완벽한 성공이 있어요? 아니죠. 없어요. 네. 성공은 반의 성공도 있고요. 그치. 대부분의 성공도 있고요. 일부 성공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성공은 성공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 요만큼은 잘 됐는데 나머지는 별로야 라고 하면 실패로 봐서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한 무대기 성공을 이뤄낸 거야. 그럼 내가 두 무대기, 세 무대기를 채워가면 되죠. 근데 그거 채워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성공에는 반드시 요소가 있고 그 요소에는 불행과 실패와 또 잘못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사기를 당하거나 네. 잘못된 판단들이 모여있는 네. 그런 것들이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성공을 쫓을 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인식의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지금 갖지 않으면 성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 큰 성공은 대단했을 거야. 100만 유튜버가 네. 되는 게 성공 이제 꿈이시잖아요. 네. 바람이시라고 하면 네. 그게 돼야
그거 되게 큰 성공 맞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면 성공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아닌 게 아닌데 큰 성공을 쫓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큰 성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일어나는 작은 성공들은 네. 성공으로 치부를 안 해. 내가 생각보다 내 노력은 요만큼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클릭수가 나오거나 뜻하지 않게 되게 잘 퍼졌어. 네. 그러면은 그것도 운이라는 성공인데. 그렇죠. 예. 이것도 성공이 맞는데 아직 100만이 안 됐으니까 성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됐거나 내가 생각한 것만큼 되면요. 네. 그건 성공이에요. 근데 큰 성공, 내가 원하는 목표에 끝까지 다달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 문건은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작은 성공만을 추구한다 이랬을 때 큰 성공을 추구했을 때와 삶이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작은 성공을 하는 그건 아니, 그 작은 성공만 추구한다 이건 없어요. 모두가 큰 성공을 꿈꿔요. 그게 바르고 맞다고 봐요. 큰 성공을 잘게 쪼갤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아, 쪼갠다. 네. 쪼개서 네. 쪼갠 성공을 이뤄내면 그게 성공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작은 성공만을 보고 간다, 큰 성공을 간다 이원화시켜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큰 성공을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라도 작은 성공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거네요. 네, 그죠. 작은 성공이. 그러니까 큰 성공을 쫓아가면 문제가 된다? 아니에요. 문제 아무것도 안 돼요. 큰 성공 쫓아가야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네. 그리고 인식. 내가 그 100만 유튜버를 달성해야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를 만나신 것도 네. 성공이다. 이것도 성공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를 놓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되게요? 100만 유튜버 되겠죠. 그렇지. 네. 그것도 되고 네. 에너지가 딸리지 않아. 에너지가 아, 네. 내가 성공을 성공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갈림이 충분한 거지 배터리가. 근데 거기 가야만 된다고 맞아요. 하면 가는 과정 자체가 지치고 힘들어서 거기 못 가. 못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큰 성공만 보는 게 아니라 네. 큰 성공은 결국은 그게 목적지일 수는 있는데요. 그게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그 100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는 주의점이 그거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식이 되게 힘들다. 그렇죠. 힘들죠. 응. 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지금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너무 그냥 치부해버리기 쉬운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것마저도 성공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매일매일 인터뷰 하는 걸로 그냥 너무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작은 성공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작은 성공을 실천하기 엄청 쉬워요. 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운동, 몸짱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네. 그럼 몸짱이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필요하던데요. 유산소도 해야 되고요. 그쵸. 단백질도 먹어야 되겠죠. 그쵸, 네. 고강도 인터벌 운동도 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도 식이 조절도 해야 그쵸, 되잖아요. 네. 와, 나는 지금 100kg인데 네. 바디 프로필 언제 찍어? 그쵸. 너무 멀고 네. 힘들어.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지금 일어나서 윗몸 일으키기 한번 하세요. 한 번. 네, 한 번. 네. 그 다음에 지금 야채 한 젓가락 먹으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쉐이크 그냥 한 모금 먹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몸짱이 되기 위한 행동은 오늘 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영어를 되게 잘하고 싶어. 또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만 있지 않잖아. 그쵸. 꿈이 되게 네, 많잖아요. 그쵸. 그럼 그 꿈을 또 갖고 와. 나는 완전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영어를 진짜 토익을 막 1000점 맞을 거야. 아마 이랬다 쳐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오늘 영어 단어 하나 해, 한 문장 공부해. 그러면 당신은 토익 점수 만점자가 되기 위한 일을 오늘 한 거예요.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네. 사랑받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너무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해서 근데 주말에 나도 쉬고 해서 잘 못하겠어. 근데 꿈인데 참 걱정이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두고 있다면
어느 날 하루 때려 날 잡아가지고 데리고 나가고 막 시컷 놀고 난 다음에 몇 개월 퍼져 있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전화 들어서 난 당신이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고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도 집에 들어와서 오늘 정말 네가 보고 싶었어. 나는 너를 언제나 지원해 라고 말을 한마디를 준비해서 하라는 거죠. 거창하게 준비하지 말고 네. 뭐든지 그것을 굉장히 지금 즉각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자르래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큰 성공을 위해서는 작은 단계의 성공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 지금 화가 되고 싶지? 네, 저는 지금 화가가 되고 싶어요 하고 찾아온대요. 네. 그러면 지금 그리세요. 지금 그려갖고요. 포트폴리오 올려보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는 네네. 거예요. 그 사람은 엔지니어였대요. 네네. 엔지니어로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 꿈이 사진작가인데 자기가 그래서 뭐 그 직장이 끝난 다음에 클래스 아카데미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동호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결국은 언젠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저자들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즉시 이번 주에 나가 사진 찍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친구한테 보내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너는 지금 사진작가가 되는 길을 시작한 거야 라고 얘기했다네요. 실제로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다 모두가 예, 네. 그냥 나는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피디님은 100만 유튜버가 있는 구독 채널을 갖고 싶기 때문에 매일 제 시간에 그냥 매일 4시에 이 시간에 촬영하신다면서요. 네. 아마 이 저자들이 보면 잘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책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제가 2014년에 이 책을 내면서 쾌재를 불렸던 거 동의하실 텐데 쾌재를 불렀던 게 바로 그거죠. 저한테도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았고 그 가짓수도 많았지만 되게 다양했거든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저렇게 아, 다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또 좋은 출판사 사장이 되고 싶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개인적인 것들도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하기에는 참 갈 길이 멀어 보였어요. 근데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무엇 하나 제대로 제 손에 쥐어진 것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거는 이제 다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뭐 그랬어요. 근데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변화된 것은 하고 싶은 그 모든 꿈을요. 하루로 다 끌고 들어왔어요. 모든 걸 하나씩 다 끌고 들어왔어요. 잘게 쪼갰으니까 가능하군요. 네, 잘게 쪼개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 우리 한 얼마나 흘렀어요? 한 그래도 8년? 9년, 네, 8, 9년 흘렀나요? 네. 8년 정도 됐나요? 네. 그 뒤로부터는 저는 매일 제가 원하는 모든 꿈을 그냥 하루에 넣고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너무 가볍게 살고 있고요. 무엇 하나 뒤처지는 거 없이 무엇 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야가 없이 무엇 하나 이거 된 다음 해야지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책을 좀 이해하시길 바라는 것은 잘게 뭐 꿈을 잘게 조갠다. 그 다음에 뭐 작은 것들을 성공해야 큰 성공을 만들어라. 이렇게 좀 뭉뚱그려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 책이 또 또 재판돼서 나온 책이고 20년 동안 연구를 했고 출판사의 이름까지 지금 제가 스노우폭스 북스를 끌고 있는데 이렇게 출판사까지 바뀌어서 낼 정도면 뭐 다른 게 있겠지라고 좀 믿어주신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 지금 당장 하나를 당장 할 수 있는 즉각 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끌고 들어와라 라는 핵심 메시지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14년에 이제 그렇게 잘게 쪼개서 하루를 다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8년이 지났는데 8년이 지난 지금 이제 보면은 그때 이제 오픈하셨던 거를 다 이루셨나요? 이루지 않고 아직도 과정에 있는데요. 즐거운 것은 조급함이 아예 없었어요. 조급함이 아예 없고요. 아직도 몸짱이 되진 않았지만 몸짱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정말 음식을 잘 골라 먹고 있고 또 만보를 걷고 있고 또 때때로 제가 하고자 하는 운동들을 하여 그 당시에는 제가 몸짱이 돼가지고 내가 올 연말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거야를 매년 썼어요. 매년. 매년. 하지만 매년 이루어지지 않았죠. 매년 스트레스. 근데 꿈이라는 게 그래요. 자꾸 쓰는데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그걸 그치. 쳐다보기가 싫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외면하고 싶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회피하게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속상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에서 점점 더 멀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귀퉁이 하나를 잘라서 내 삶에 넣어버린 순간 저는 그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10년을 더 산다고 치면 10년을 어떤 거는 3년 뒤에 끝나는 게 있는 것이고요. 어떤 거는 10년 뒤에 끝날 게 있고요. 어떤 건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저는 그냥 다 같이 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쭉 밀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저도 되게 강박증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워크홀릭도 심했어요. 네, 네. 근데 저에게 그 뒤통수를 딱 치게 만들어준 책이 몇 권 있지만 그 중에 이 책도 반드시 그랬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전에는 제 루틴이 막 되게 강박증에 가까울 정도의 루틴이 네.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해내느냐? 절대 못해. 못하니까 또 강박증이 그쵸, 시달려. 맞아요. 해야 될 일이 잔뜩이야. 맞아요. 그런데 못해내. 그러니까 더 강박증에 네, 시달렸단 네, 말이야. 네. 제 주제는 그 모든 걸 해낼 주제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 시간을 막 아령을 들어요. 아령 하나 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쵸. 근데 올 연말에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복근을 50개를 해야 돼요. 못해. 그런데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제가 정말로 딱 복근 운동을 하루에 하나를 시작했어요. 한 개를 해봐. 하나만 사람이 하게 됩니까? 그쵸. 한번 하면 또 두 번 하면 한 다섯 개쯤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해볼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운동은 운동대로, 식사는 식사대로, 영어 공부는 영어 공부대로, 그 다음에 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한 기획자의 기본 자세는 또 그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넣게 됐는데 매일 이런 것들이 가볍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가령 제가 되게 건강하게 이제 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은 건강해야 되면 영양제도 먹어야 되죠. 네. 막 나쁜 음식 안 먹어야 네. 되죠. 떡볶이도 먹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럼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건강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따뜻한 물을 좀 마시는 걸로 그거를 끌고 들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해요. 따뜻한 물을 좀 매일 먹다 보니까요. 네. 그 찬물 살짝 섞어서 영양제 하나 먹게 되던데요.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 균형이 맞아지고 좀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걸 바꿨는데 삶이 바뀌었네요. 뭐 그런 거, 그 삶 전체는 되게 좀 평온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평온하고 여유로워지고 네. 좀 더 많이 좀 웃게 되고 물론 이제 보톡스 비용은 더 듭니다. 네. 하지만 뭐 나름 괜찮아요. 네. 괜찮고 그럼 실패를 하면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돼요? 제 생각에 네. 실패를 하잖아요. 네. 일단은 울어야 돼요. 아, 그렇죠. 일단은 네. 울어야 돼요. 네. 실패를 했는데 안 울고 버티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울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도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소주를 막 네. 생라면 부셔가지고 네. 소주를 한 짝쯤 먹어도 네. 괜찮아. 네. 그래서 실패를 하면 일단 우시고 네. 그 다음에 생소주를 좀 많이 드셔도 괜찮고 네. 다 좋아.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네.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야 돼요. 네. 저는 거꾸로 제 피디님한테 세상에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어떤 단어 하나 고르고 싶으세요? 갑자기요? 갑자기 어렵죠. 네. 네, 네. 아무거나요? 네. 아무거나. 저는 그러면은 허무. 허무? 네. 왜요? 예, 한때 허무지에 빠졌던 데 있어가지고. 오, 예. 신기하네. 네. 와, 우리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 너무 그런 식으로 갑자기 확 각이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네. 저는. 네. 세상에 한 단어를 고르라고 하면 네. 용기를 들고 싶어요. 용기. 네. 네, 용기가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네. 해요. 네. 그래서 실패를 했으면 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뭐 소주 한 잔 좀 먹고 난 다음이라면 저는 용기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용기는 네. 되게 많은 부분에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고 네. 사랑을 고백하거나 사랑을 시작하는 일에도 필요하죠. 네. 자기의 못남을 인정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때도요. 사람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위트 있게 하고 싶은 말인데 네. 그 실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고 난 다음에나 받을 수 있는 평가다라고 일단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네네네.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실패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패를 정말 인정하려면 관에 들어갈 때까지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야 그 사람이 실패죠. 그 사업에 망했는데 일어나서 일용직하는 사람은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갖출 수 있다면 정말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책에 보면 그 저자들이 독자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꾸며내서 말을 하는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와요. 되게 먼 친척인 외조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을 낭독할 테니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외조부는 정말 먼 사촌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살면서 외조부랑 그런 연관이 없이 살은 거예요. 네. 뭐 어릴 때 만나본 기억이 있는데 뭐 자기한테 왕 하면서 장난을 걸었던 그 정도의 기억만 있지. 그러면서 딱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언장을 읽겠다고 오라고 하니 갔죠. 가서 유언장을 읽는데 깜짝 놀라요. 이 외조부의 자산이 1,000억이나 되는 거야. 근데 이 1,000억의 자산을 다 자기를 준대. 어머나 세상에.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이 외조부의 직업이 괴짜 발명가였대요. 그러면서 이 1,000억이나 되는 거를 그냥 줄 리는 없어요. 네, 조건이 있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즐거움 측정기라는 시계를 차고 있어라 라는 그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 즐거움 측정기는 뭐, 즐거움 측정기 시계는 뭐냐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날아갈 것 같은 정말 최상의 좋은 이게 10으로 나타난대요. 네네. 이 시계. 네네. 그리고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기분이 들면 1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외조부의 유언의 그 상속의 조건이 이래요. 시계를 1년 동안 차고 있어라. 그 다음에 이 시계가 7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1년 동안 없으면 너에게 2,000억 모두를 주마 라는 유언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자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주인공이 당신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당신이 도전 첫날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물어요. 1,000억이나 되는 돈을 내가 즐겁기만 하면 된대. 근데 즐거운 게 그게 또 쉬운 일이 쉬운 아니에요. 아니죠. 1년 그쵸. 동안. 그쵸. 그래서 아마 여유를 준 게 10부터 7까지라고 좀 여유를 줬겠죠. 그리고 뭐 평생이 아니라 1년이라고 그쵸, 제안을 그쵸. 했겠죠. 근데 1,000억이나 되는 자산이 일단 떡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되게 큰 돈이니까 생각만 해도 군침이 줄줄 흐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시로 사용한 것 같아요, 저자들이. 하루 3억이니까. 엄청나네. 그래서 이 도전을 받아들일 거냐라고 했을 때 도전 첫날 당신을 정말 최고로 즐겁게 해줄 그 이름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 이름 뭐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 책 읽기. 책 읽기.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대단하다. 훌륭해. 네, 이 책을 관통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의 핵심 본질은요. 즐거움이에요. 절대로 즐거움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즉각적으로 해라라는 것과 이 즉각적으로 하는 이 일을 일해서 작은 성공을 준비를 많이 하지 말고 작은 성공을 맛보고 이것을 즐겁게 계속하는 것이 결국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2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만 만나 조언한 게 아니에요. 스탠퍼드대에서 연구로 이게 활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다양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룹이 보였던 행동 패턴을 집약해서 이 책에 넣어놨는데 그게 바로 즐거움을 놓지 않고 즐거움을 주는 일을 계속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독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PD님한테 똑같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1,000억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장 내일 도전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독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이 되게 많아요. 자기계발서가 되게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요즘에 자기계발서 읽을 게 없다. 요즘 자기계발서는 다 그게 그거고요. 그래 읽을 게 없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요. 또 투고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요?
제가 이런 분야의 책 읽으려고 다 찾아봤는데요. 네. 마땅한 책이 없길래 제가 썼다. 네. 다 그래요. 네. 네, 그 좀 부류가 정말 네. 많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는 독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 책 역시 여타 자기계발서의 분류를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책이라는 게 뭐 하나 교훈을 주지 않는 책이 없어요. 나한테 맞거나 맞아요. 맞지 않는 것뿐이고 내 현재 상황에 잘 조언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미 지나간 일이어서 지금은 필요 없는 책이 있는 것이지 사실 책이라는 게 좋지 않은 책은 별로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책을 접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접했을 때 책이 말하는 작은 행동 또 빠르게 실패하라든가 즐거움을 놓지 말라는 거 아직은 때가 아닌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한테 접목해 보실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즉각적으로 접목해 보실 수 있는 게 많고 또 재판이 돼서 다시 이 책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왜 앞서서 이렇게 입소문으로 20세가 나갈 정도의 책이었는지 직접 좀 경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책의 장점을 10분 좀 아셨으면 이 책의 장점이 되는 것은 그 사례가 되게 많은데 네. 그 사례들을 자기한테 접목해 보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등장이 많이 하기 때문에 청소부도 있고요. 엔지니어도 있고요. 그냥 뭐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학생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실제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찾고 그 일에서 작은 성공들을 맛보는 사례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에서 그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